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격투기무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AFC 18번째 개최랑 진행을 맡은 기획이사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격투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AFC 18대회가 내일 오후 5시부터 IB 스포츠 엔젤스 파이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7회 대회까지 국내 격투 스포츠를 선도하고 있는 AFC는 수준 높은 격투 스포츠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도전과 감동의 무대를, 격투 팬들에게는 한 단계 높은 격투 스포츠 위상을 알리는 AFC 18대회가 전설 속 영웅이라는 부제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17회 이상의 넘버링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AFC는 키다리 아저씨 최용만 선수부터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 입식 격투계 상징 노재길 선수를 비롯하여 괴물 파이터 구석현, 슈퍼루키 송영재, 트로파이터 이대원 등 여러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대회 또한 지난 15대회에서 1차 방어전에 성공한 아시아 미들급 랭킹 1위 김재영 선수와 AFC에서 전승을 거두며 최고의 타격가로 인정받은 아시안게임 우슈산타 은메달리스트 유상훈 선수가 AFC 미들급 2차 방어전에 도전을 하며 AFC 18대회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지난 AFC 13 한중대회에서 연장전까지 가며 어깨 부상에도 입식 패더급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낸 트로파이터 이대원 선수가 입식 격투기의 신성으로 등장한 이석현 선수와 코메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UDT 출신 파이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김상욱 선수와 국대 레슬러 안종기 선수의 세미코메인 이벤트 또한 많은 격투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파이터 장정혁 선수와 박재현 선수가 차세대 AFC 라이트급의 신성의 자리를 놓고 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 또한 AFC를 이끌어갈 신예 선수들의 대거 등장으로 더욱 뜨거워진 AFC 18대회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격투 스포츠 시장의 단비가 되어줄 AFC 18번째 대회 레전드리 히어로 공개 개최량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최 시작에 앞서 AFC 임원 및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AFC 부대표 김용은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FC의 수장이신 박호준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박호준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박호준입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뭐 늘 대회를 하면서 뭐 느끼는 거지만 이 개최란 자체가 이게 정말 선수들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전원 다 통과를 했기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AFC 18회 대회가 내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 한번 불태워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최를 책임진 심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판 백종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판 백지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심판 대표로 백지호 심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프리 오브 저스티스 백지호 심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회도 저희 심판진은 열심히 이번 대회에 또 트레이닝 해왔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선수분들 위해서 최대한 공정한 업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AFC 18대회 경기를 빛내줄 AFC의 아름다운 엔젤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우희 엔젤걸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다경 엔젤걸 소개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아름다운 4명의 엔젤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AFC 18대회 첫 포문을 열 제1경기 MMA 플라이급 마이너스 56.7kg 블루코너 류창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류창현 선수는 이번 18대회를 통해 AFC 데뷔전을 갖게 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기를 하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유창현 선수 56.9km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창현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주동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딱밤왕으로 유명한 유튜브 스타 주동조 선수는 올라운더로 꺾이지 않는 기세가 강점인 선수로 이번 경기 꼭 승리해서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주동조 선수 56.98km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김용훈 대표님께서 함께 올라오셔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주보고 파이팅 포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면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현 선수에게 먼저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핸드 스피드가 빠르고 강하고 체력, 난타전 또한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현입니다. 유명하신 만큼 준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화끈하고 재밌는 경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동조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팀메드 소속 주동조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시합 때는 또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유튜브에서 또 스타인 주동조 선수를 또 이 자리에서 모셨는데요. 유튜브에서 딱밤왕으로 유명한 주동조 선수입니다. 참 얼마나 딱밤이 세길래 그 이 자리에 있는 유상훈 선수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파이터들이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거를 보게 되었었는데요. AFC 수장이신 박호준 대표님께서 주동조 선수의 딱밤 파워를 궁금해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박호준 대표님과 딱밤 파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한번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동조 선수를 모시고 그냥은 지나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의 최고의 딱밤왕 주동조 선수와 박호준 대표님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이렇게 때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 이렇게 지금 무슨 급이지? 플라이급입니다. 플라이급이 예. 세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한 4, 5km 나가거든요. 저보다는 우리 채무배 헤비급의 그 제왕인 일단 나와봐 너. 채무배 나와봐. 차라리 네가 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맞아야지. 그래 조금. 그래도 너 헤비급이잖아. 네, 되게 그럼 주동주 세대. 선수와 채무배 선수의 대결 먼저 보시기 전에 박호준 대표님이 그래도 이 파워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플라이급이라서. 아니야. 저기 나는 경험해봤어. 뭐냐면 유튜브 찾아봤는데 되게 아픈 것 같더라고. 그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무배 선수가 훨씬 낫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너무 초면이라서 예, 좀 예. 앉아봐. 앉아보고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내가 머리를 잡아. 자, 우리 주동조 선수의 딱밤 파워를 우리 채무배 선수 또 헤비급 전설 채무배 선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초간 버티셔야 됩니다. 3초. 1, 2, 3. 네, 버티셨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정도 아프죠? 전혀 안 아픕니다. 장난이네. 모기가 물은 줄 알아요. 아니, 이게 사실인 오늘 지금 개체량으로 인해서 지금 체력이 급격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 나는 네. 큰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한 번만 더 쳐봐. 한 번만. 한 번만 더 쳐봐. 뭐 이런 영광이 어딨어. 제대로 해봐, 제대로. 내가 잡아줄게. 3초간 버티셔야 됩니다. 오! 어떻게 돼? 이게 진짠가 봐.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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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제 내려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 채무배 선수가 우리 주동조 선수와의 대결을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뭐 내일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주동조 선수를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채무배 선수의 경기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예, 양 감독님 TV에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류청현 선수한테 한 번만 더 질문 던질게요. 예, 옆에서 지금 딱밤 때리는 거 실제로 보셨는데 이 파워 소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내일 이 손가락보다 더 강한 주먹으로 한번 보여주실 건지 한번 내일의 각오 딱밤을 때리는 거 보셨는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화끈하고 재미있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가락이 강한 주동조 선수와 타격의 강점인 우리 류청현 선수의 내일의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FC 18대회 화끈한 포문을 열어줄 양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기 MMA 패더급 마이너스 65.8kg 블루코너 홍정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오전의 프로파이터 홍정태 선수는 이번 AFC에서는 첫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짓수를 베이스로 준비된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홍종태 선수 66.15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어 홍종태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최원호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엔젤스 히어로즈를 통해 AFC 데뷔전을 치른 최은호 선수는 다양한 컨비네이션과 침착함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말 많이 하는 것 안 좋아한다. 20대의 마지막이다. 뜨겁게 맞짱 뜨고 내려오겠다는 강력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최은호 선수 66.30kg로 개체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양 선수 파이팅 포즈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훈 대표님께서 올라오셔서 파이팅 포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면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태 선수에게 먼저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경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대편 선수가 묵직한 카라데 타격 선수로 알고 있는데 타격이라면 저도 밀리지 않고 화끈하게 재밌는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옆에 내일 경기 같이 할 최은호 선수 있는데요. 최은호 선수한테도 한 말씀, 내일 어떻게 준비해라 라고 한 말씀 홍정태 선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타격 잘 하시니까 타격으로 한번 맞불을 놓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은호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AFC 대회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죠. 네, 20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TMC 최은호입니다.
예, 지난번 대회 때 KJ에서 울고 불고 경기 운영에 있어서 좀 지장을 많이 끼쳐서 민폐 끼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신 AFC 박호준 대표님, 이민영 이사님, 그리고 다시 한번 재판 정해 주신 레프리 오브 저스티스 심판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다시 한번 기회 받은 만큼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예, 내일 자신 있게 멋있게 싸우겠습니다. 자, 내일 홍정태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각오를 던졌는데요. 우리 홍정태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포시국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내일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세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둘 중 하나 끝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AFC 18대회 뜨겁게 맞짱 뜰 준비를 마친 두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경기 MMA 벤텀급 마이너스 61.3kg 블루코너 김경중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레슬링 선수 출신이지만 타격 또한 강점인 김경중 선수는 강점인 레슬링과 타격의 복슬러 스타일을 보여주며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김경중 선수 61.5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김경중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방영준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AFC 18대회를 통해 데뷔전을 갖는 방영준 선수는 그라운드에서의 압박이 체급에 비해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데뷔전인 만큼 재밌는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방영준 선수 61.20kg로 개최에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김용은 부대표님께서 올라오셔서 파이팅 포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중 선수에게 먼저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슬링과 타격을 앞세워 이번 대회 재밌는 경기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플레임진 소속 김경중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제 레슬링하고 복싱하고 섞어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그 방영준 선수는 18살의 아주 어린 선수죠. 우리 김경준 선수, 방영준 선수에게 내일 경기 어떻게 하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이제 형한테 많이 배운다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영준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AFC에서의 데뷔전입니다. 설레이고 긴장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 놈도 잘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준 선수에게 한 말씀인가요? 네, 내일 어떻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나요? 김경준 선수, 형하고 어떤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는지. 첫 데뷔전이다 보니까 최대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기는 마음으로 무대에서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퍼펙트 레슬러 김경중이냐, 작은 거인 방영준이냐, 두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경기 MMA 웰터급 마이너스 77.2kg 블루코너 장백호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그래플링이 강점인 장백호 선수는 이번 대회 화끈하고 지루하지 않는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장백호 선수 77kg로 개최에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어 장백호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김민석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킥복싱이 강점인 김민성 선수는 크레모아 맥스 FC 퍼스트 리그 마이너스 75kg급 챔피언 출신으로 노련함과 화끈한 패기로 내일 경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 77.45km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우리 내일 스페셜 게스트 해설을 맡은 우리 채무배님과 함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백호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장백호 선수, 보는 사람도 싸우는 사람도 즐거운 경기 보여주겠다고 출사표 던졌습니다. 이번 대회 두 번째 대회예요, 그렇죠? 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한 그대로 보는 사람이 일단 즐거워야 쇼가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도 역시 즐거워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재밌는 경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저희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케이지 안에서 주먹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옆에 계시는 김민석 선수께서도 큰형님 뻘이시잖아요. 네, 내일 어떤 경기 펼치자 김민석 선수한테 한 말씀 장백호 선수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백호 선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내일 김민석 선수 형님하고 어떤 경기 펼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되게 제가 막 도전을 계속해서 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남자 상이셔서 그냥 남자답게 서로 부딪히면 빼지 않고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석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승을 하기 전에 계속 연승을 하다가 2연패를 하면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번 대회 더 뜻깊을 것 같은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매드 소속 김민석입니다. 우선은 그 상대 선수 장덕호 선수에게 그 상대 선수가 부상을 이제 짧은 시간에 오퍼를 받았는데 일단은 오퍼를 받아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승리는 뭐 나이는 어리지만 내일 뭐 케이지에서 최대한 서로 후회 없이 그냥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내일 장백호 선수한테 미리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백호 선수가 이제 20살로 알고 있거든요. 20살에 한번 패기를 보여주면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기의 장백호냐 노련함의 본투비 파이터 김민석이냐, 내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경기 MMA 라이트급 마이너스 70.4kg 블록코너 장정혁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탈북자 파이터로 이름을 알린 장정혁 선수는 타격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장정혁 선수 70.7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이어 장정혁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박재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엔젤스 히어로즈부터 AFC까지 꾸준한 성장으로 화끈한 경기력과 테크닉을 보여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던 박재현 선수는 매경기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승을 거두며 차기 라이트급 챔피언 자리까지 도전하고 싶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선수 70.7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우리 채무배님과 함께 마주보고 파이팅 포즈 먼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혁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자, 화끈한 경기력으로 유명한 장정혁 선수입니다. AFC에서의 내일 첫 무대예요. 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내일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고향이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정말 옥수수도 없어서 못 먹거든요. 대한민국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체중 감량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분노를 내일 KG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정혁 선수에게 한 번 더 질문 던지도록 할게요. 자, 옆에 있는 박재현 선수는 차세대 라이트급 신성으로 지금 우뚝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내일 박재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박재현 선수에게 어떤 경기 펼치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봤고요. 잘하는 선수인데 내일 저를 뛰어넘고 그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FC에서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스승이신 정창성 선수께서 아주 매 경기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대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는 항상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고요. 준비된 것들을 잘 써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대 선수인 장정혁 선수 또한 아직까지는 무패입니다. 그렇죠? 판정까지는 가지 말자. 팬들이 재미없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장정혁 선수에게 내일 어떤 경기 보여줄게 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준비한 것들로 후회 없이 연말에 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판정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기 때문에 판정까지 안 가고 잘 싸워보겠습니다. 한번. 네, 내일 라이트급 경기는 판정까지 가지 않겠다는 우리 두 선수의 특별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차세대 라이트급의 기대주인 두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경기 MMA 웰터급 마이너스 77.2kg 블루코너 안종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국대 레슬러 출신인 안종기 선수는 레슬링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열심히 준비해서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안종기 선수 77.4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이 안종기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김상욱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강철 부대에서 괴력의 사나이로 얼굴을 알린 김상욱 선수는 지난 AFC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체력, 이도저도 안 되면 갖다 박는 용기로 이번 경기 또한 뒤로 물러나지 않는 UDT 정신을 보여주며 화끈하게 피니시나는 경기를 만들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김상욱 선수 77.5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박호준 대표님께서 나와서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 파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기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기 선수 남들보다 잘 넘어뜨리고 잘 안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의 장점은 잘 넘길 수 있고 잘 안 넘어가는 건데 우선 김상욱 선수도 워낙 열심히 하시는 선수고 잘 하시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배우면서 김상욱 선수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분이 배울 수 있는 시합을 만들어보겠다. 사실 김상욱 선수와는 함께 훈련했던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 상대 선수를 만나게 돼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김상욱 선수에게 내일 경기 그래도 우리 어떻게 펼치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김상욱 선수한테 많이 배웠고 이제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승부는 승부이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하고 우선은 좀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욱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욱 선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체력, 이도저도 안 되면 갖다 박는 용기로 무장한 이번 대회입니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종기형님하고는 아는 사이라 가지고 제가 뭐 도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종기형님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운동 짬밥도 엄청 오래 되셔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선배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저와 같이 데뷔전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된 거 저희 둘 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경기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들었을 때 우리 안종기 선수의 뭐 컨디션이 지금 최고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뭐 1라운드 안에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 김상우 선수 국대 레슬러입니다. 엘리트 안종기 선수와 내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기 선수에게 내일 어떤 경기 펼칠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보지 말고 1라운드에 끝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국대 레슬러 엘리트 안종기냐 괴력의 사나이 김상우이자 내일의 결전이 기대되는 두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경기 입식 계약 체중 마이너스 70kg 블루코너 이석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이석현 선수는 플래시모 무에타이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이석현 선수 69.7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이어 이석현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이대원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복면가왕 등 다양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트롯 파이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대원 선수는 7전 7승의 무패 파이터이자 AFC 입식 패더급 챔피언입니다. 2019년 11월 AFC 13 한중전에서 리 웨이동 선수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통해 타이틀 1차 방어전에 성공하며 입식 패더급의 챔피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선수로서 가수로서 멋진 활동을 이어가고 이번 대회 입식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선수 7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네, 박호준 대표님 올라오셔서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석현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이석현 선수 지금 AFC에서는 데뷔전입니다. 상대가 지금 7전 7승의 무패 파이터인데요. 내일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제한테 되게 과분한 자리라는 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잡은 기회인 만큼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뭐 상대가 조금 뭐 유명한 선수다.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출사표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대원 선수에게 한 말씀, 내일 어떤 경기 펼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분명히 경험도 많고 잘하실 거라 생각하시지만 저도 100% 본 실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방심해서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대원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선수 요즘 뭐 최근에 뭐 연기다 방송이다 뭐 지금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케이지 복귀했습니다. 이번 대회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롯파이터 이대원입니다. 네. 먼저 정말 많은 스케줄로 인해서도 부산에 갔다가 헤어 메이크업 한 상태로 운동 가고 전주 갔다가 운동 가고 정말 다시 돌아가도 이만큼의 운동량을 소화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열심히 했고요. 파이터에 대한 본분 내일 확실히 지키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 같이 죽어보자 했습니다. 우리 이석현 선수께서 자, 우리 이석현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AFC에 또 재밌는 입식이 또 한 경기니까 입식의 재미 내일 제대로 또 확실히 살리고 좋은 경기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꽃미남 파이터들의 내일의 결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AFC 메인 이벤트 MMA 미들급 2차 방어전 마이너스 84kg 블루코너 유상훈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어쌔신 유상훈 선수는 아시안게임 우슈산타 은메달리스트로 AFC에서는 전승을 기록한 파이터입니다. 웰터급에서 한 체급 올린 미들급에 도전하며 이번 메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샷을 얻게 된 유상훈 선수는 나에게 찾아온 천재 1위의 기회다. 반드시 이기고 싶다. 김재영 선수를 존경한다. 하지만 타이틀은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당찬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유상훈 선수 83.85kg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자, 이어 유상훈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타이틀 2차 방어전에 나서는 김재영 선수는 한국 격투기의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2004년 프로 데뷔 이후 40전 27승 13패로 큰 활약을 보여왔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지난 AFC 14회 대회에서 차이노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58초 TKO로 승리하며 AFC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AFC 15 안상희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47초 만에 TKO를 거두며 1차 방어전에 성공했습니다. 막강한 도전자를 만나게 된 김재영 선수는 타격이 강한 상대다. 실력이 좋은 선수라 쉽지 않다라고 경계하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AFC 지존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김재영 선수 84.25kg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가까이 파이팅 포즈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 네, 다음은 전면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상훈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러시아 선수와의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 국내 입국에 어려움을 겪으며 취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은 갑작스럽게 급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체급에서 한 체급 올린 미들급에서의 타이틀전입니다. 이번 대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메드 유상훈입니다. 이번에 시합을 한 17일, 18일 정도 전에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요.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었고, 예, 오퍼 받는데 별 문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레전드 김재영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영 선수랑 시합 본 것 자체가 일단은 영광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합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같이 이래 지금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내일 예, 화끈한 경기 지금 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시아 MMA 랭킹 1위 미들급 레전드 김재영 선수입니다. 오늘 뭐 같이 있는 것조차 영광이다라고 정말 존경의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경기 김재영 선수에게 어떤 경기 펼치자라고 유상훈 선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선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는 뭐 경기이고 예, 제 일단은 존경한 선수 인데 뭐 경기는 일단은 제 스타일대로 예, 경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영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C에서 연승을 달리며 실력을 인정받은 유상훈 선수와의 2차 방어전입니다. 예,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합에 응해준 유상훈 선수한테 감사하고요. 이제 내년이면 42 되는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근데 아직도 파이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은 나이에 싸우니까 매일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 정말 파이터냐고. 그러면서 훈련에 파이터답게 책임감 있게 훈련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일 김재형답게 싸우고 AFC 챔피언답게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AFC라는 것을 입증시키겠습니다. 멋진 싸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경기 정말 멋진 어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상훈 선수께서 필생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강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일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말로 저는 출사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유상훈 선수에게도 우리 김재형 선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어떤 경기 펼치자? 시합을 응해준 거 너무 고맙고요. 유상훈 선수 굉장히 남자다운 선수인 것 같아요. 내일 저를 존경해준다는 얘기도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라도 제가 책임감을 담은 싸움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상훈 선수 마지막으로 우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저한테 출사표를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정말 죽을 각오로 지금 나오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예전에는 시합 전에 이제 보통 한 두 달 전부터 정말 시합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저번에 이제 김재형 선수랑 같이 한번 시합을 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김재형 선수한테 이제 김재형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거를 너무 유심하게 감 있게 들었었는데요. 김재형 선수는 그냥 항상 뭐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약간 이제 나이가 조금 찼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김재형 선수는 그때 하루하루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인터뷰 때 감명 깊게 들어서 약 그때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합 준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항상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솔직히 뭐 2주 전에 오퍼를 받았지만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퍼 받을 자신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존경하는 선수지만 또 시합은 시합인 만큼 내 화끈하게 전사답게 싸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설 속 영웅의 자리를 지켜낼 김재형이냐, 새로운 히어로로 등장할 유상훈이냐, 미들급의 최강자를 가릴 내일의 결전을 기대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선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에도 AFC는 선수들을 위한 멋진 무대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대한민국 격투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격투 시장의 새로운 단비가 되어줄 AFC 18번째 대회 공개기 촬영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우리 선수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파이팅 포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